그림같이 각시가 45도고 이게 45도고 A배 길이가 6이다. 꼭지점 ABC에서 AB에서 BC 변 BC에 BC에 내린 수선의 발, 이 수선의 발이 D고 CA에 B에서 CA의 수선의 발을 E라고 합니다. 이럴 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90도가 딱 나와 있으면 우리는 원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원의 원주각이 90도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AB가 지름인 AB가 지름인 이 원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반원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은 3, 즉 외접원의 지름이 6이 되는 거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는 사인 법칙을 연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90도니까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45도, 그럼 이쪽 각이 바로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DE의 길이라는 것은 45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라, 대변을 구하라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사인 45도분의 마주보는 변 DE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이죠. 즉 외접원의 지름이라는 것은 6이 되겠습니다. 6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E의 길이는 6 곱하기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약분되면 DE의 길이는 3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